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 명동입니다. 자, 올해도 크리스마스에 명동에 왔습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요. 일단 구경하기 전에 밥부터 먹어야죠. 역시 크리스마스에는 또 중식이야. 예, 중식하면 또 우육면. 이거 또 면발이 아주 쫄깃쫄깃해가지고 아주 따뜻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라 오이. 마라도 맛있는데 오이도 맛있죠. 이거 곁들여주고요. 거기에 꿔바로우 그리고 가지 탕수육까지 곁들이시면 아주 크리스마스 정말 알차게 보냈다, 그죠? 자,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명동거리, 여기서 파는 음식이 비싸다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타이야끼, 일본의 붕어빵인데요. 이게 하나에 4,000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굳이 이걸 사 먹을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붕어빵이 4개에 5,000원. 야, 조금 비싸네요. 자, 그리고 이 김밥 무려 하나에 1,000원이라고 합니다. 야, 뭐 다양한 맛을 맛볼 순 있지만 이게 우리가 아는 김밥은 아닌 것 같죠. 자, 그리고 오사카의 타코야키, 여기선 6개 7,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나마 왕타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오사카에서 온 오코노미야키, 이거는 하나에 7,000원, 치즈가 들어가면 10,000원인데 야, 빈대떡은 없나요? 자, 그리고 이 과일이 또 과일대로 팔고 이거를 또 생과일 주스로도 갈아준다 하거든요. 가격은 6,000원, 7,000원.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 딸기가 13,000원인데 원래 딸기가 금값이야. 근데 이거는 좀 양이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 치즈구이. 예, 치즈구이가 하나에 5,000원에 모시겠습니다. 맛은 있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역시 한국하면 치킨 닭강정 아니겠습니까? 가장 작은 사이즈가 7,000원. 자, 그리고 이거는 명동 교자 3개 5,000원 모십니다. 다음은 게튀김. 게튀김도 6,000원에 모시고 있는데 야, 이건 좀 맛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지금 새우 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지금 튀겨주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코코넛 새우 10,000원에 모시네요. 자, 다음은 랍스터. 야, 명동에서 랍스터까지 먹을 수 있는데 이 랍스터 하나에 20,000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오징어. 야, 이거 오징어 여기서 즉석에서 철판에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중이 만, 대가 15,000원. 이거는 이제 닭발인데 무뼈 닭발 또 맛있다. 바로 토치로 해가지고 바로 직화구이. 야, 이거 맛있겠다. 그리고 핫바. 야, 이거 핫바 하나에 4,000원인데 이게 엄청 크더라고요. 야, 이것도 맛있겠는데? 그리고 잡채, 예, 한 접시에 5,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우리나라 전통적인 음식을 또 먹어줄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명동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진짜 너무 맛깔나겠다. 그리고 스테이크, 즉석에서 또 철판 스테이크 구워줍니다. 또 화려하게 여기다가 또 철판에다 스테이크 이거 하면은 정말 맛있겠는데 가격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건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 새우 구이 같은 것도 있고요. 이것도 사실 가격을 떠나서 너무 먹음직스럽더라고. 이것도 고추 뭐 김치 말인데 삼겹살 말인데 불쇼 보세요. 화려합니다. 외국인들 이런 거 하면 뻑 갑니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맛있어 보이잖아. 그리고 이거는 뭐 오리 꼬치 그리고 뭐 삼겹살 꼬치 이런 건데 종류가 굉장히 많고 양도 많아요. 야, 이거 보세요. 진짜 이거는 이게 어떻게 맛없을 수가 있겠냐고. 이건 무조건 맛있는 건데 가격은 8,000원. 이거 양꼬치잖아요. 양꼬치가 작은 게 아니야. 엄청 크죠. 이것도 8,000원인데 너무 먹음직스럽고 문어 뭐 합친 거 다 있는데 이게 10,000원이긴 한데 솔직히 맛있어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좀 합리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솔직히 들었습니다. 사 먹을만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역시 호떡. 호떡 비쌀 것 같죠? 하나에 2,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기 또 호떡 이거 제대로 굽거든요. 야, 이건 진짜로 이건 2,000원 주고 사 먹어야 돼, 이거는.
제가 명동에 직접 와서 음식을 한번 봤더니 몇몇 음식들은 조금 비싸게 느껴지는 것도 있었지만 아주 많은 음식들이 먹음직스러우면서 가격 역시 합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명동을 찾는지 단번에 이해가 갈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저는 조금 명동이 비싸다고 느껴졌지만 직접 와서 보니까 꽤나 괜찮은 동네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도 명동에 한번 놀러 오시길 바라겠고요. 명동에 오시면 또 맛있는 음식 드셨으니까 명동의 랜드마크 명동 성당도 한번 꼭 오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한번 축하드리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사진도 찍으시고 좋은 추억도 남기실 수 있는데요. 이 명동 성당 그야말로 로맨틱 그 자체입니다. 여기 많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 또 기도도 하시고 좋은 축복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명동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명동 생각보다 굉장히 합리적인 동네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